일제강점기 건물 보성요가는 벌교 초등학교 바로 왼쪽에 옛날 일제시대 건물 2층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성여관 근대문화유산 보성여관입니다. 불교의 문화유산으로 나왔네. 실제로 보성요관은 지금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2층에 다다미 방으로서 일본식 건물이기 때문에 다다미 방을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숙박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네 이렇게 숙박 중,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숙박 중이라고 그랬죠. 공용 화장실이 있으면서 여기서 숙실하고 있습니다. 2층에 다다미방을 가보겠습니다. 다다미방은 신발을 벗고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다다미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앞에서만 봤을 때하고 또 틀립니다. 다다미방은 아마 숙식은 안 하는가 봐요. 전시실도 볼 수 있게 해놨나 봐요. 전시품들도 있고, 작품들도 있고. 2층. 보성여관의 2층. 다다미방을 보고 있습니다. 방이 4개나 있네요. 옛날에는 이곳에서 숙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세단장을 잘 했는데 가운데 복도가 있고 이렇게 다다미 방 4개가 있습니다.